축구! 동해안 더비에서 기가 막히게 포항을 꺾은 2대1은 시즌 포항전 무패. 광주는 홈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대여 한번 잡아보는 거 실패했고, 울산은 바코가 15개 최다 공격 포인트, 광주는 헤이스가 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홈에서 강하죠. 29골을 넣고 16실점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원정 나오면 신통치 않아요. 13골 21실점. 다이나믹 포인트는 박호가 4위, 오세훈 9위, 그리고 김주공은 광주에서 7위, 이웃뜸이 42. 최다 출장자는 울산 조현우 선수 3450분, 광주는 2356분으로 이한도 선수. 시즌 맞대결은 2전 2승, 광주전 14경기 무패 울산. 최근 맞대결은 2대0으로 13라운드에서 울산 완승. 울산 키워드 전북이 옵니다. 전북전 승점 1점 차. 광주 키워드 이기면 대박입니다. 무승행진도 깨고 강등권도 탈출. 승부 예측은 울산. 파워 축구!